2000년 성입니다. 지리산의 와운 마을에 있습니다.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 봐요. 원래 저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엄청나게 좋아요 여기. 여기 바로 저기가 남은 내령계곡입니다. 이쪽이 이제 여기 기도 굿당 가는 길이거든요. 기도당 청수암이라고 있어요. 심이 한 3m 넘게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뛰지 말고 이제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 다리 이제 혼자서 뛰지 않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그냥 강이에요. 저 폭포 봐봐요. 저쪽에. 아, 여기 물 엄청 좋아요. 저 앞에가 부은마을인데요. 부은마을 올라가는 입구 여기 계곡입니다. 여기 옛날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뭔 폭포수처럼. 이게 바로 이제 달궁 계곡하고 뱀사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쭉 내령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곳이 뱀사골 계곡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 안내소가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달궁 계곡이고요, 왼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뱀사골 계곡입니다. 자동차 여행장은 이쪽으로 300m 올라가면 되는데 오늘은 안 하네요.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 뱀사골에 왔습니다. 여기서 와운마을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곳은 달궁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엄청납니다. 여기 달궁 계곡 가려고 그러면 저쪽 길로 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뱀사골 계곡 앞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는 뱀사골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리고 왼쪽에서 나오는 이 물은 달궁 계곡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합쳐져서 저 아래 내령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 길이 한국의 명성 뱀사골 계곡입니다. 쭉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뱀사골 계곡입니다. 저는 바로 한국의 명성지 뱀사골 계곡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명품 마을까지 쭉 올라갈 수 있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뱀사골 계곡이 쭉 10km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 하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내령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이 물이 수영금지입니다. 출입금지고 물이 너무 많네요. 보니까 저 위로 뱀사골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한 10km 넘게 이어지니까요. 뱀사골 힐링 야영장 앞에 계곡이에요. 여기가 저쪽으로 야영장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제 하계제 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반선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뱀사골 야영장입니다. 여기가 와운교라고 여기도 와운교라고 되어 있는데 출입금지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뱀사골 힐링 야영장인데 지금 안 하나 봐요. 네, 숲이 울창합니다. 뱀사골이 이제 걸어서 트레킹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탐방로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탐방하셔도 충분히 걸을 길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길은 너무 위험한 길이에요. 여기 이제 입산 통제 부분은 있는데 뱀사골 탐방로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탐방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네요. 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엄청납니다.
여기 탐방로니까 트레킹 할 수 있도록 쭉 되어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저기 이제 계시네 보이네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뭐 들어가지는 못하고. 오, 물이 차네요. 엄청납니다. 아, 이제 뱀사골 탐방로로 들었었습니다. 조금만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탐방로가 위험해요. 아, 이렇게 계곡의 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저기 구름다리가 있네요.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리 위에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 가운데 큰 너럭바위 때문에 갈려졌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계곡에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 뱀사골이에요, 뱀사골.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뱀사골 탐방로 앞이에요. 예, 계곡에 물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와운교입니다, 와운교. 자, 천년송까지 여기 가면 한 0.8km, 와운말이 0.7. 예,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은 하계제가 나오고 내려가면은 반선이 나오네요. 탐방로도 여기 쭉 있어요. 와운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발치산 토벌 작전이 있었던 곳이네요. 옆에 공덕비도 있고 와운 맹품 마을에 대한 안내도네요. 여기 식당인 것 같아요. 자, 엄청납니다. 아래로도 물이.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다리가 하나 있네요. 여기도 뱀사골인데 저 위쪽에서 오고 여기 데크가 돼 있어 사람들이 트레킹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이 엄청나네요. 자, 그리고 아래로도 마찬가지. 이 도로를 건너가야 돼요. 부부송의 뿌리를 보세요. 여기 바위 틈 사이 이렇게 쭉 뻗어 가지고 쭉 뻗어서 왔어. 여기서 이쪽에서 만나서 아마 어딘가에서 겹쳐졌을 것 같아. 저쪽에. 야,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부송이 안개가 물안개가 쫙 피서와요. 이게 아, 물 수량이 엄청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네요. 저 밑으로 뱀사골 계곡은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한 2.8km 정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뱀사골이 계곡이 쭉 이어지고 위로 올라가면 좁고요. 여기 이쪽은 라인이 좀 넓어요. 예, 물 수량이 많아져 가지고 엄청납니다. 여기에 거의 뭐 방금 전에 위에서도 폭포 있었는데 여기서도 폭포예요. 여기 굉장히 깊어 보여요. 이제 하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제 저기서 끝나는데요. 여기 보세요. 방금 전에 폭포 이렇게 이제 감고 내려가. 여기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거대한 바위에 이끼 보세요. 와, 엄청납니다. 이 바위도. 그리고 저쪽에 이제 뱀사골에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완전 여기 폭포예요. 여기 야, 저쪽이 폭포. 여기 앞에 폭포 한번 볼게요.
쭉 트레킹 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거의 폭포예요. 보시면은 저 바위 사이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폭포를 이루었어요. 저쪽으로도 있고 뭐 쌍폭이네. 뱀사골이라고 돼 있고 저 위로도 이제 갈 수 있고 요 위로 올라가면은 천년송 있는 데고요. 자, 여기 계곡 한번 볼게요. 아, 물 좋죠 여기. 저 위로 한번 올라보세요. 끝내주네 여기도. 자, 계곡에 물이, 뱀사골 계곡에 물이 엄청나요 지금. 수량이 한번 보세요. 와, 장난 아니에요. 넘쳐나 넘쳐나. 저기도 그렇고. 네, 여기가 와움 마을 바로 앞이에요. 막 토사가 났나 봐요. 엄청나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가요. 이게 이제 뱀사골에서 내려오는 건데, 아, 장난 아니에요. 시끄러울 정도로. 자, 맹품 통나무 산장도 여기 있고요. 저 안쪽으로 가면은 와운 천년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뱀사골 계곡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여기 이제 다리 사이로 이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멘트 공구리 쳐서 이 통로를 만들어 놨네요. 이게 나무들이 전부 다 계곡 위에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데 뭐 물이 엄청나. 여기 안에 봐봐요. 여기 안에 이렇게 이제 해서 팽창이 옆에 있어. 완전 무릉도원 같네요 여기. 계곡은 아주 좁고 시원하고 나무가 이렇게 다 가려버려서 계곡이 보이질 않아요. 아, 여기가 이제 뱀사골 계곡입니다. 요새 뱀사골 계곡에 지금 수량이 늘어나 가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개인 소유지라 여기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아, 계곡은 좁은데 수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뱀사골 계곡입니다. 여기 뱀사골 계곡인데 계곡이 엄청 좁아. 단풍나무가 많네요. 여기 조금 위에 한번 볼까요? 아, 여기는 좋다. 아, 여기 볼 수 있도록 해놨네. 데크도 돼 있고. 네. 아, 냉천이네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 물 엄청나게 많아. 조금만 올라와도 이게 계곡이에요. 뱀사골 계곡. 여기 뭐 시작된다고 봐야지. 퐁퐁퐁퐁해. 네, 그런데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나 봐요. 저 안으로 식당 뭐 누운 골대 있고 지리산수도 있고 여기 통나무 산장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천년송 가는 길도 있고 와운 맹품 마을도 나옵니다. 저 뒤에 가면은 저 맹품 마을 와운의 상징적이죠. 천년송이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는 할아버지 소나무도 있습니다. 천년송입니다. 지리산의 와운 마을에 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군데군데 햇살이 비치는데도 비가 내리네요. 정말 멋진 소나무입니다.
바로 이 소나무가 할아버지 소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보이네요. 근데 이제 뿌리 쪽이 보이질 않아서 그런데. 이곳이 천년송이입니다. 정말 거대합니다. 솔방울 보세요. 아주 크게 솔방울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가지도 아직 겉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튼튼합니다. 하늘로도 잘 올라가 있고요. 아, 멋지네요, 정말.